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디바이드 페이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페이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드 페이스의 활용법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디바이드 페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먼저 스케치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하나 그려볼 텐데, 제가 그 바깥쪽에다가 그 데이터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나 그리고요.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이 사각형은 여기 중심점에 오게끔 포인트 커브 놓고요. 지금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삐뚤어져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냥 감안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스케치를 종료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투영을 해서 이 면에 그 칼자국을 낼 거예요. 그래서 칼자국을 내서 면에 등분, 면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자, 제가 이게 이제 바로 전에 제가 디바이드 페이스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디바이드 페이스를 커맨드 파인더에서 찾아서 제가 면을 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바이드 페이스는요, 그 면을 나눌 면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기화 버튼 한번 누르고요. 먼저 이그 면을 나눌 면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냥 선택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바디 전체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필터가 있죠. 이 필터가 보시면 지금 바디 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싱글 페이스로 바꿔주시고 이 단일면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에 디바이드 페이스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디바이드 페이스의 면을 단일 면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딩 오브젝트. 자, 이제 이 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칼자국을 이렇게 낼 거예요. 자, 선 눌러 주시고요. 자, 선을 눌렀는데 지금 현재 에러가 떴죠. 이 에러는요, 이 투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허공에 떠 있으니까, 여기다가 투영이 안 되니까 에러를 지금 입력한 거고요. 저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제 꺾어줘야죠. 그래야 제대로 투영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래 놓고서 OK를 하게 되면 이 면이 디바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칼집을 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면을 이렇게 나눴다 아니면 칼집을 냈다, 둘다 편하신 대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집을 냈어요. 자, 이 칼집 낸 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돌출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은 이제 옆면이 곡면이잖아요. 그래서 곡면일 때 여기다가 선을 이용해서 돌출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이런 선을 이용해서 돌출을 한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벡터를 정확히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 돌출 형태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냥 이 상태로 제가 논으로 놓고 OK를 하게 되면 솔리드로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솔리드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솔리드로 안 나오고 시트 바디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돌출을 할때 솔리드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평면상에 있는 스케치를 가지고 또는 선을 가지고 돌출을 했을 때에만 솔리드로 나옵니다. 지금처럼 곡면에 있는 선을 가지고 돌출을 했을 때는요, 이게 서피스로 나오게 돼요. 시트 바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솔리드로 나오느냐? 자, 돌출을 하실 때 여기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 엣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면을 클릭해 주시면 그대로 솔리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곡면상에 있는 선을 그대로 이렇게 그 솔리드로 나오게 할 때는요, 페이스 엣지로 해주셔야 돼요.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반드시 이그 디바이드 페이스로 선을
이 면을 나눠줘야만 이 조건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곡면 상에 있는 어떤 선을 가지고 돌출을 할 때는요, 디바이드 페이스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을 먼저 나눠주신 다음에 돌출을 하시면 되는데, 돌출도 싱글 커브, 커넥티드 커브, 탄젠트 커브가 아니라 페이스 엣지 이 옵션을 이용해서 이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솔리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바이드 페이스는요, 이 익스트루드의 그 페이스 엣지랑 쌍을 이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해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OK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형태의 곡률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인 이유는요, 이 사각형의 이거를 잠깐 숨겨보자면요, 뒷방에 숨겨보자면 이 사각형의 정중심이 있어요. 정중심. 이 정중심에 그 접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이 접선 벡터는 이 순간적인 접선 벡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 완만한 이 접선 벡터의 수직된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돌출 방향이.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선의 수직된 방향으로 돌출 방향이 결정지어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이렇게 말고, 그냥 똑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인퍼드 벡터로 바꿔주시고 그냥 똑바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 접선 벡터를 그대로 이용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인퍼드 벡터로 바꿔주시고 똑바로 놓아주시면 돼요. 오늘 시간에는 그 디바이드 페이스하고 익스트루드의 페이스 엣지를 이용한 곡면 돌출을 할때 이제 솔리드로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